이게 아주 그 표정이 얘한테 연기를 배울 정도로 너무 표정이. 아 진짜 강아지 보고 강아지 보고 얘는 진짜 사람이었으면 황정민이라고. 아, 진짜 배우세요. 아 다양해. 눈빛이. 아니 그 강아지한테 어떤 표정을 배우세요? 아니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을 때 그 애절한 표정과 화날 때 표정과 잠자기 전에 피곤할 때 표정 등등이 이 눈빛에서 다 나옵니다.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사랑이한테 배운 거라는 거잖아요. 연기 스승이니까 사랑이네요. 황정민 씨라잖아요. 예. 황정민 씨. 다른 분들 중에서도 뭐 애견에 대한 좀 각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들 있나요? 아 우리 집이요. 네. 연습을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. 네. 그러면 난 문자를 남겨놔요. 시간 날 때 전화해다오. 근데 얘는 전화를 해서 엄마 우리 킹콩이 잘 있어 이러는 거예요. 먼저. 야, 이 카시네야, 개가 중요하냐, 엄마가 중요하냐 이러지. 근데 예. 강아지가 갖다 싸다 버려버린다. 이제 그러면 이제. 아, 참 쎄! 참 쎄! 야, 모두 이렇게 들을만 하면 뭐 가져버린다. 야, 참. 제가 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어요. 제가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던 게, 이번에 엄마 생신이셨어요. 근데 제가 생신인 걸 깜빡했어요. 너무 바빠가지고.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문자가 온 거예요. 근데 엄마 생일인 걸 모르고 딱 전화를 한 거예요. 엄마, 킹콩 예방접종 맞췄어? 그랬더니, 맞췄어. 근데 너 왜 전화한 거야? 뭔가 기분이 이상한 난 거예요. 내 생일인 줄 알고 전화했죠. 네,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, 그때. 미안해, 엄마. 저 사랑해, 난. 방송 속에서 항상. 지가 필요할 때만 사랑해요. 현재 그 황금 심장은요, 네. 우리 박남정 씨가 그렇죠? 중이죠. 나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. 네. 여기 맞서는 정화 선생님의 못 말리는 사랑이 사랑. 네. 과연 제가 누구세요? 심장은. 엄청 세대. 엄청 세네요. 자, 그럼 말이죠. 다음 도전자는 우리. 칫솔 이꼴 엄마 아빠. 예. 아 이번에 본인이 손을 딱 이렇게 봤어. 예. 엄마 아빠가 칫솔이에요? 네. 저는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 골라요. 저는 다 좋다고 해요. 아. 옛날에 엄마가 링컨이 칫솔이 좋아 아니면 엄마가 좋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둘 다 좋다고 했어요. 엄마가 좋다고 하면 칫솔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잠을 잘 때 칫솔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집에 아이한테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아, 맞아. 칫솔이 도망갈까봐. 그러니까 더 사랑스러워요.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, 많이 하시잖아요. 하죠. 근데 링컨이가 한 번도 거기에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. 터무니없는 것을 비교를 해도 두 개 다 너무 좋다고 네. 제가 너무 서운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양치를 하고 있길래 제가 아 진짜 저거는 나랑 비교했을 때 나를 좋다고 하겠지라고 해서 그럼 너가 들고 있는 칫솔이 좀 엄마가 좋아했더니 난 둘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. 괜한 질문을 하셨는데요. 네. 링컨이 오늘 이모가 물어봐도 돼요? 엄마가 좋아요? 아빠가 좋아요? 좋아요. 아 좋아요. 하나 물어볼게요. 사람들은 왜 자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게 좋아 저게 좋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와. 왜 그렇게 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. 무슨 법정 선생님 말씀 같아요. 왜 자꾸 누굴 선택하게 만드냐잖아요. 하나만 물어볼게요. 링컨. 예. 엄마가 좋아요? 김구라가 좋아요? 이건 확실하다. 다요. 다 좋다. 오늘 삼촌 처음. 그러니까. 좋아하죠. 아니 누가 상처받거나 슬퍼하는 그걸 못 견뎌해요. 링컨이가. 아이고야. 어떻게 전화해 그럴 수가 있죠. 친구들이 뭐. 같이 놀고 있으면 이렇게 한 친구가 링컨이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괴롭혔던 친구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는 어땠어? 이러면 이러고 계속 그 싫어라는 얘기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웃기만 하는 웃으면서. 거예요.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면 좋긴 한데 어쩔 땐 좀 서운하기도 해요. 엄마가 더 좋아 이런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. 그렇죠. 링컨 이제 누가 부르면 엄마가 더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. 엄마. 엄마가 링컨 놔주고 우리 링컨 이렇게 잘 키워주고 계시잖아요. 저는 그런 말을 안 해도 돼요. 저는 엄마를 맨날 안아주니까요. 우리 아들 현도는 같은 7살인데 매사에 관심도 없거든요. 자고 있네. 네네네. 자나요? 정말 대단하네. 아,
좋은 아이입니다. 네. 네. 자.